지아의 썬데이 기탐. 무오디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우와, 오션 머신. 와우, 외계인인가? 우와, 노브. 야, 이거 노브 몇 개지? 4, 3, 12, 12에다가 4개, 16, 6, 아, 16개. 16개. 미쳤구만. 딱 봐도 괜찮아. 뭔가 복잡해 보일 것 같은. 예, 어우, 씨, 무게 이렇게 들으니까 더 무거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와, 얘는요, 리버브랑 코러스, 그리고 루퍼 기능까지 한 번에 되어 있는 멀티라고 생각, 오, 1.11. 와, 이거 뭔가 되게 멋있는데 복잡할 것 같은데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딜레이 AB. 네, 그럼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옙. 야, 이게 뭐 오션 머신. 무시무시하죠. 네, 머신 야, 이거 뭐 많으네요. 네, 얘는요, 지금 무어의 뭔가 야심찬, 뭔가 공간계는 딜레이와 리버브면 끝이다. 거기에 루퍼 기능을 탑재했다. 우린 야심찬 프리미엄급 고퀄리티 프로페셔널 공간계 집대성 이펙터를 만들어냈다. 아, 예.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돋보이는 이펙터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정도의 가격대예요. 네. 32만 8천 원. 네, 계속 10만원 안짝으로 계속 하다가 이게 계속 후 올라가니까 오, 좀 뭔가 이렇게 하는데, 외관 또한 굉장히 간단한 노브 3개를 만지다가 이런 노브 16개의 노브와 접하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네요. 노브당 만원씩이라고. 예. 예, 노브가 이게 철제거든요, 노브가. 예. 고물상 느낌인데, 자, 제가 이거를 거의 마스터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리버브. 여기가 리볼브. 네, 리버브 이 네 개, 네 마리. 네. 그리고 여기 딜레이 A, 네. 딜레이 B라고 이펙터 세 개를 모아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간단하겠고요. 네. 게다가 세 개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따로따로 사용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게 지금 이게 프리셋 가셔서 스토어를 가시면요. 네. 잠깐만요. 가시면요. 이게 이렇게 6, 5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한 채널당 한 숫자당 세 가지의 버전으로 스토어가 돼 있어요. 여기 세 개씩 있네요. 그래서 1부터 8까지 ABC. 그러면 그러니까 24개. 그렇죠. 4개의 프리셋. 예. 프리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프리셋들이에요. 하지만 이 프리셋을 끄고요. 파란색 끄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여기 스토어에 세이브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저장해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보면요. 스토어에 가시면요. 1이 돼 있잖아요. 네. 1에 아이고. 1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1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딜레이 A 있잖아요. 지금 저기 다 오프되어 있는 걸 내가 1에다 해 버렸네. 아이고. 네. 이게 우선 리버브. 리버브가 켜졌어요. 네. 그리고 딜레이 A도 지금 여기 해보겠습니다. 딜레이 A도 리퀴드로 딜레이 네. A가 됐어요. 리퀴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리퀴드 레인보우 에코로 갑니다. 그리고 딜레이 B도 하겠대요. 다이나토닉이고 리얼 딜레이 테이프 딜레이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A, B, C 좀 근데 이상하게 돼 있어. 이게 네. A야. 네. A, B 그렇죠. 그치? 리버브. 리버브. 그렇죠. AB 리버브 되어 있고요. 지금 루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루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루퍼 값 설정해 놓으려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네. 동시에 누르면 루퍼 값이 설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잖아. 이게 네. 딜레이 타임이에요. 각자. 그리고 이 각자 딜레이마다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디지털이 아니에요. 직관적인 높은 네. 피드백. B에 대한 피드백이죠. 얘가. 그리고 여기 타임은 빠르게 하니까 이게 좀 깜빡깜빡 빨라졌죠. 이건 느려졌고, 그쵸? 그리고 이건 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믹스입니다. 믹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믹스로 톤, 타임, 피드백.
그리고 각각 딜레이마다 9가지의 모드가 되어 있고요. 어허. 딜레이 모드 이 리버브도 9가지 모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버브에 대한 값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쉬머 그리고 디케이 톤 그리고 믹스 리버브 믹스까지 그쵸? 그리고 얘 마지막 얘는요 메뉴예요. 메뉴를 그냥 누르지 않고 돌리면요 전체적인 마스터 볼륨 마스터 믹스를 말해. 이 전체적인 거와 원음과의 마스터 믹스를 얘가 관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걸 메뉴를 누르면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예. 네. 그래서 이게에 대한 값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노브를 돌리면 디지털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값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더 정확한 딜레이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다시 누르면 그 세팅. 네, 다시 누르면 이렇게 다시 오고요. 네. 그리고 밑에도 이 템포가 있잖아요. 템포가 1-1. 이걸 누르면요. 뭐 1에 2분의 1, 1에 트리플, 듀얼 뭐 이렇게 그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을 누르면 무조건 그 뒤로 넘어가게끔 되게 간단하게 조작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 딱 보시면요. 어허.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스테레오 아웃이죠? 네. 스테레오 지금 저희는 모노 레프트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레프트 모노로 되어 있는데요.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해서요. 핑퐁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딜레이나 아니면 다른 사운드의 모듈레이션을 핑퐁 효과로 양 스피커에서 뺄 수 있는 모노 아웃풋 스테레오 아웃풋이 있고요. 인풋도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를 같이 스테레오가 가능한 이펙터, 뭐 진짜 코러스 이펙터라든지 이걸로 물리면요 기타의 그 코러스 이펙터까지 인풋이 들어가서요 그렇겠죠? 같이 물려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요 익스펜더죠 이제 그저 페달을 해서 익스프레스 페달을 같이 해서 페달로 레벨 값을 조절할 따로 있겠죠? 조절할 수 있게 페달도 되어 있고요. 그 여기 미디 트루 미디와 이제 미디 인이 있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미디 사운드 소스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값을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미디에 작업할 때 그대로 이 사운드 그대로 미디에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뭔가 좀 기계스러우면서도 뭔가 아날로그 느낌도 나면서 좀 노브가 많아서 뭔가 조작법이 좀 복잡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예. 좀 이렇게 좀 직관적인 예. 노브가 많은 게 이유가 있는 거라 편하라고 많은 편하라고 많은 그렇다고 이 LCD 이 모니터가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노브로 다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좀 더 사람 느낌 냄새 나는 좀 그런 거죠. 대신 외관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예. 대신 이 노브 하나 이 쇳덩어리 때문에 무게도 더 많이 예. 나가기도 하고 참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루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사운드는 지금 계속 연주하고 계시니까 예. 예, 하면 되고요. 루프는요 우선은 우리 클리어로 되어 있을 때 이때 한번 누르면 레코드가 돼요. 되죠. 더빙 한 번 더 누르면 더빙이 돼요. 얘는 44초 정도의 타임 레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더빙은 무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세 가지의 더빙이 되어 있는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신기한 루프 느낌이 뭐냐면요, 이 양쪽에 이거 좀 줄일게요. 이 양쪽에 얘가 보면요 리버스라고 써져 있고요, 얘는 하프 스피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피드에서 얘를 누르면요 반으로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반으로 속도가 줄어들고요. 자, 또 이제 얘를 누르면요 리버스가 돼요. 자, 리버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리버스 아, 보여요? 뭔가 볼륨 컨트롤 이런 댐핑이 달라지니까 오르간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풍금 막 이런 예, 아무튼 그래서 다시 누르면 다시 되고. 자, 그리고 멈출 때는요 더블 클릭하면 돼요. 하면 오. 스탑이 되죠. 오호 좋네요. 자, 이 정도. 그리고 다시 루프에서 나갈 때는 이거를 이제 두 번 누르면 예, 이거 같이 이렇게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딜레이랑 리버브 머신으로 그렇죠. 변했습니다. 그리고 루프만 쓰게 되려면 이거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스탑에서 아 이거 루프로 오호 아니, 루프로 가서 네. 얘를 플레이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나가서 루프 플레이 돼 있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또 연주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작동법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얘 관건은 뭐냐면요, 이런 내가 원하는 그 지금 클린톤으로 지금 맞춰놨잖아요. 팬더에 뭐 다른 사운드 내 원 사운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먼저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공간계를 얘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사운드가 그지 같으면 아무리 아, 얘를 발라도 안 되죠. 예, 그런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내 톤을 만들어놓 다음에 이제 얘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좀 극적이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얘 말 그대로 좀 그런 사운드가. 그리고 이 각각의 이런 모듈레이션들 있잖아요, 메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퀄리티가 각각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 되게 좋아요. 우리 그때 했던 리퀴드라는 그런 이펙터의 공간계 네. 있었잖아요. 네. 페이저 느낌이었어요. 약간 뭐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딜레이에 가까운 리퀴드 음원이기도 하고 다 딜레이에 맞춰져 있어서 그 뒤에 나온 테일 사운드라든지 원음에 대한 그 딜레이가 묻혀지는 그 오 레인보우 이게 네. 레인보우예요? 오, 뭐 일곱 가지가 같이 나오네 사운드가. 크리스탈은 뭘까요? 어우 진짜. 뭔가 유리 깨지는 크리스탈 느낌이네요. 이건 뭐예요? 로빗. 로빗. 아. 퍼지. 아 이건 좀 뒤에 퍼즈 뭐가. 아, 좀 기계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오. 아. 딜레이 사운드에 퍼즈가 딜레이 사운드에 퍼즈 와 여기서 마우스터 우와 디스트 사운드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야, 오래 살고 볼 일. 되게 신기하네요. 야, 네. 그러면 바로 꺼집니다. 리벌브는 그냥 리벌브로 쓰시고 예 그렇죠 딜레이 A 딜레이 B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섞어서 쓰실 수도 있고 탭템포는 얘를 두 개 누르면 탭이 켜지고요 네. 내가 원하는 딜레이의 채널에 가서 2, 3, 4 이렇게 하면은 2, 4, 1, 2, 3, 4
아이고. 아, 이거 태평 못 꺼졌구나. 네. 조금. 네. 잠깐만요. 여, 켜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오, 오, 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그대로 또 원색으로 들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거를 띠 누르면 탭이고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이만 켜진 거죠. 어, 그렇구나. 네. 껐어.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딜레이 두 개를 쓰면 두 개 쓰면 좋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아직 저는 그런 개념까지는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거의 뭐 하나만 쓰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딜레이 두 개를 응용할 만한 제 뇌 구조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마요? 그냥. 아, 설마. 그냥 좀 이렇게 숏 딜레이 좀 롱 딜레이 이렇게 해놓고 섞으면은 아, 좀 더 효과가 좀 더 숏 딜레이 먹은 게 롱 딜레이가 뭐니까 띠디디디 테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해갖고 아. 되게 뭐랄까 뭐 바르는 거죠 그냥 딜레이. 그래서 어, 그리고 딜레이 이제 레벨도 이제 믹스도 좀 그렇지. 다르게 해놔가지고 그 좀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지금 만약에 이거 스테레오로 뽑았으면은 더 그렇죠 스테레오는 얘랑 얘랑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막 더 막 더 정신이 없겠죠. 네. 거기에 이제 어, 딜 리버브도 붙이고 네, 하면. 네, 뭐 그냥 뭐 요새 진짜 2인조 밴드 이런 거에 적합한 그런 어, 그럼요. 그런 이펙트들 아닌가. 요즘 다 그런 식으로 좀 구미에 맞게, 그러니까 혼자서 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운드를 다 소화를 해낼 정도의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한 시리즈가 다 투맨 밴드, 원맨 밴드를 그렇죠. 위한 이펙트였나 봐요. 사운드 메이킹을 위한 좀 더 풍부한 네. 사운드를 위한 좀 이런 게 많아서. 네, 뭐. 아니, 단원들이 많으면 제일 풍부하겠죠. 근데 오케스트라. 예, 네, 제일 풍부하겠죠. 근데 그게 뭐 그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두 명이서 또는 세 명이서 혼자서. 탁 승부를 볼라 그러면은 맞아요. 이런 기계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얘도 이름도 무슨 뭐 딜레이라든지 리버브가 아니라 오션 머신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기계입니다, 기계. 아 예. 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가사 도움이 로봇 같이 사운드 도움이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도움이. 예. 네, 그러면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텀스라인 이펙터 퓨어 에코 8-3 아, 이게 디지털 딜레이였는데요. 어, 오방눈탱이님 기대 안 했는데 이건 좀 좋다고 네, 하시면서 어, 특히 솔로에 좋은 것 같다고 한 줄평으로 퍽퍽한 솔로를 부드럽게 할 에코 한 스푼 어, 좋다. 네, 그래서 오방눈탱이님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짜잔. 어, 그리고 오늘 한 줄평 주시죠. 그 소규모 밴드라도 많이 만드십시오. 비둘기에 독수리 날개를 달아줄게. 어우, 요새 한 줄평 그게 그렇게 집에서 많이 생각을 해오시나 봐요. 아니요. 네, 그렇게 하고 저 한 줄평 했고요. 케이크 때 완전 드리죠. 네. 자, 몇 대? 몇? 짜잔, 8점 드렸습니다. 7.5 네. 8점 드렸습니다. 네. 조금 루퍼 같은 기능은 조금 아니 아니다. 루퍼 좋죠. 아니, 좋죠. 왜 무한대 그리고 네. 무한대 더핑이고요. 저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또 아 몰라 비싸, 딜레이 두 개가 저는 비싸고 어. 이 상태에서 딜레이가 하나야. 네. 그리고 더 간결하게 만들었어. 그럼 좀, 그럼 에, 그럼 좀 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0.5점에서 1점 정도 더 올라갔을 아, 것 같아요. 1.5 네. 1.5 네. 네, 오늘 좀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나름 굉장히 철학이 담긴 그런 어, 오션 머신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어,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호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